아, 인터뷰 해야 되니까. 뒤에 얘 내쳐줘요, 좀. 아, 좀 가 있어봐. 아, 인터뷰 먼저 하셔도 돼요. 궁금해가지고 하셔도 돼요, 빨리. 아, 성남에 지금 이거 오나. 일단, 휴식기 때는, 다시 저희가 이제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좀 운동을 다시 좀 준비를 잘 했고요. 지금 팀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가 운동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더 휴식기 때 좀 더 준비를 좀 잘 많이 한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제 감독이 제일 저희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게 제가 좀 하나가 좀 잘 안 돼서 경기장에서 좀 좀 따로 논다 하는 뭐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뭐 휴식기도 그렇고 뭐 운동할 때 그렇고 좀 감독님께서 좀 저희 뭐 지금 전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경기장에서 너희가 아주 하나 돼서 경기를 해야지 좋은 결과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오늘 영상 주인공 이준민 선수인데 준민 형이요? 네. 이준민 선수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준민 선수에 대해서 뭔가 간략하게 평가 가능할까요? 준민 형이요? 네. 좀 특이하고요. 어떤 점이요? 네, 그냥 성격이 되게 특이하시더라고요. 근데 되게 착하고 운동장에서도 말 많이 하고 훈련 때도 말 많이 하면서 맞춰가고 있고요. 좋은 형입니다. 가운데 이준민 선수 있을 때 좀 편한가요? 사이드에서? 준민 형이요? 네. 근데 막 그렇게 많이 맞춰보진 않아가지고 훈련 때 계속 맞춰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타겟형이고 볼 지켜주는 게 되니까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어떤 준비 이렇게 단단히 하셨길래 늦게 나오셨나요? 이겨야죠. 이기는 준비해야죠. 절대 안 지는 준비해야죠. 휴식기 훈련에 맞춰서 일단 훈련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여기 김현 실장님이 새로 이제 맡으시면서 이제 뭐 헌신하고 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준비를 좀 더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. 그 정신력,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팀에서 운동장 안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서로 뭉칠 수 있게끔. 성남FC 감독 대행 김혜은입니다. 네, 잠시만요. 괜찮을까요? 사실 지금 13개 팀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거는 선수단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기인 거는 분명히 선수단에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선수 간의 소통과 헌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. 저희가 그 안양전 6월 15일 안양전 이후로 1무6패 19점 실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7게임에 거의 2.7 실점이 지금 넘고 있는데 그 또한 선수단하고 다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발 더 뛰어주고 또 주위 동료 선수가 실수를 하면 그걸 한 발 더 뛰어주면서 메꿔서 더 위험한 상황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선수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. 이게 저도 뭐 선수 생활할 때부터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어떻게 한 팀으로서 응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앙을 갖다가 이제 공략 당하지 않도록 좀 중앙 중심으로 수비를 잘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. 가자 인사하자.
자, 이어서 시민 씨, 그들한테 내리는 게. 가자! 그래요!
수고했어.